아이고, 저, 오래간만에, 저, 형이 왔는데, 뭐, 아, 특식 없나? 아이고, 내가, 특별히, 네. 기똥찬 능이 네. 라면. 능이 라면? 이 라면에다가, 어, 라면에다가 능이를 뭐. 능이를 넣는데. 능이가 들어갔어? 네. 와, 네. 이게 다 이게, 능이야, 이거? 이게 능이요. 소고기인 줄 알았더니 아유, 능이로구나. 아이고야. 어, 이거 소고기 같이 보이네. 그래, 이제 이거 소고기인 줄 알았네. 이야, 이거 저, 소고기처럼 보인다, 야. 오늘 또 특별히 어.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 능이 라면. 야, 야 이거 완전 특식이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그러게. 이거 예. 어디 오늘 저 둘째 동생 능이 끓이는 실력 한번 좀 맛 좀 보자, 어디에. 여러분, 보세요. 네. 능이가 이거 엄청나, 엄청나. 아니, 아니, 근데 미엔다면을 놓고 능이 만들었네. 야, 어쨌든. 아니, 근데 이거 소고기 같다, 야. 아, 소고기 같으네. 그렇지. 나도 끓여보는 나도. 나도 보니까 완전 소고기 같으네. 야.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능이버섯, 네. 능이 라면이라나, 뭐라나. 네. 능이 듬뿍 라면. 능이 듬뿍 라면. 야, 한번 먹어보자. 아, 기대가 된다. 아, 한번 봅시다. 아, 알았어. 불 불을 올렸어? 네. 팔팔 끓여야지. 하여튼 능이가 소고기 같으네, 이거 그, 보니까. 아니, 난 이거 완전 소고기로 보이지. 아, 이게 뭐, 뭘로 보여. 아니, 다. 저 능이 저 잠깐만 저 아 이건 뭐야 이거 전부 다 아니, 이거 이게 2020년 능이야? 능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요 능이를 지금 저 라면에 집어넣은 건가? 네, 이 능이를 밑동을 잘라서 잘라가지고 그래다가 좀 살짝 심어놓은 적이 흙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렇지. 깨끗이 손질은 밑을 잘라야 됩니다. 아 흙이 붙었으니까 밑에를 아 흙이 붙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또 흙이 있으니까 반찌개 해야 돼. 아 잘라야 돼. 네, 이걸 자르고 이거 찌개. 그래가지고 얘 속 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 손으로 만져도 되나? 네 이렇게 됐나.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찌개? 찌개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찌개서 와 팔팔 끓는다? 네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야 저게 이제 쪼갠 게 들어간 거지? 아 엄청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뭐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아이고 라면 능이 반 라면이다. 이게 라면이 지금 끓어서 위로 떠서 그렇지 속에는 전부 능이 버섯 아니야? 다 능이야 이게 야 아까 봤어 능이 이거 참 이거 야, 팔팔 끓는 게 냄새가 벌써 죽인다.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은 못 드셔봅니다. 왜? 능이가 비싸거든. 능이 너무 비싸. 여기가 좀 특별히 지금. 근데 이제 스프 간을 맞춰야 되는 건 네, 스프는 집어넣나? 들어놔야지, 스프 넣어가지고. 그래, 옛날 군대 생활할 때도 말이야. 라면에는 그때 스프도 들어가긴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오늘의 주는 뭐 스프 이런 게 아니라 능이지, 능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능이만 보는 거지. 아, 네, 이게 지금. 아, 그 스플로 간을 됐는데. 야. 근데 이게 능이가 소고기 같으네. 어, 나는 소고기인 줄 알았다, 야. 아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소고기로 보지 누가 이거 능이로 보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지? 근데 냄새가 죽인다. 향이 대단하네. 야, 양이 많이 그 올능이가 이 자연산 능이가. 이게 2020년도 네, 자연산 능이. 자연산 능이.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야. 이런 자연산 능이를 이렇게. 아, 그러게. 네, 자연에서 이렇게 얻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저기 저 등짐처럼 중국 사람 너무 짊어지는 것처럼 사내에서 그 짊어지고 온 거 그 능이 아, 맞아? 바로 그 능입니다. 이야. 아, 진짜 완전히. 무겁게 들어왔네, 산에서. 팔팔 끓는다. 네, 팔팔 끓어. 이야.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능이를 먹어보는 거지. 아, 이제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죠. 아, 대기하고 있을게.